우울함과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 예. 작년에 힘들었던 분들, 올해는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운이 굉장히 좋아요. 대박운입니다. 선생님, 2020년에 네. 하반기 우리 묶고 더블로 가는 네네. 운세에 네. 가장 좋은 띠하고 가장 좋은 나이, 그래서 이제 뭐 순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띠, 예, 하반기 좋은 운세 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쥐띠. 예, 상반기에는 정말 주춤했죠.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반기에는 좋아요. 안정적인 삶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금전, 결혼, 시험, 그리고 공무원, 이제 학업시험 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합격 될 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소띠. 예. 운은 대체적으로 좋지만 잔병, 그리고 구설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문. 상문 가는 거 조금 조심하셔. 안 가셨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가시더라도 어떻게 비방이라든지 어떻게 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좀 이렇게 대체를 해서 가시더라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리고 범띠. 예, 이제 외부로부터 다칠 수가 있어요. 사고 같은 거. 가기 싫은 거 절대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내 몸 사리기. 내 몸을 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 가지 말기. 예. 그것만 지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요. 토끼띠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예, 올해는 좋지만, 그치만 하던 일을 유지하는 게, 올해 조금 나아지셨다 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예, 올해 유지를 하시면 아마 내년에는 좀 대운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용띠. 대체적으로 좋지만 하던 일을 용띠도 토끼띠처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범띠와 같이 물가에 가지 말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말기. 예, 위험한 곳에 가지 말기. 그리고 우울함과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뱀띠. 예, 좋은 운이 들었어요. 근데 뱀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안 풀려요. 뱀띠들이. 예. 뭐 대운 들었다 해도 아닌 사람들이 많고, 근데 좋은 일을 운이 들었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대박해입니다. 예, 5월 후반기부터는 대운 해고, 그리고 작년에 힘들었던 분들, 올해는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손실은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말띠. 좋은 운은 아니에요, 말띠가. 네, 하던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시비, 구설, 올 수가 있고, 금전 손실도 조금 따라요. 남녀 사이에 이별 수도 있고, 우환,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변동 또 변화, 절대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하시던 일을 그냥 하시는 게 유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양띠. 좋은 운은 너무 좋아요, 양띠가. 그리고 새로운 인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좋고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해서 저기 실망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일은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조심하는 거. 말조심, 서로 간에 말조심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비, 싸움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 싸우는 거 절대 참견하지 마세요. 거기에 부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재주도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귀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서운도 있어요. 그치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조심. 그리고 부부인 사람들 다툼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닭띠. 닭띠가 삼재잖아요. 삼재지만 올해는 하반기부터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고, 다만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사람 조심하시고 금전거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개띠. 올해 운은 굉장히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하시고, 하반기 때부터 다 하시고, 다만 내년에는 조금, 올해 하반기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 내년 거를 올해 하반기에 좋을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뭘 하시더라도 미리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남녀 사이에는 이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돼지띠. 운이 굉장히 좋아요. 운이 굉장히 좋고 대박 운입니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금전, 그리고 결혼하실 분, 결혼 운도 있고, 직장, 다시 이렇게 이직이나 이런 것도 좋고, 공무원 시험, 시험에 합격될 일, 학업 시험 굉장히 좋습니다. 예.